입학식에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던 입학의 감격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데 제 마음속에 뭉클 다가왔습니다. 입학식 날 설레는 마음으로 선지동산을 찾았는데 저 옆에 보이는 워커힐 아파트가 장신대 캠퍼스라고 착각했다는 그런 말들이 회자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6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순간순간 36년간 목회를 하면서 이런 착각에 빠진 목회를 하였구나라는 반성의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때마다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력서가 심상치 않은 이력서였구나, 그것을 깨달아요. 이력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명 심상철, 몸무게 72kg.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력서의 본질에서 빗나가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신장 두 개 다 있음, 호주 가본 적 없음, 수상 경력 배는 타본 적 없음, 자기소개 우리 자기는 엄청 이쁘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력서의 모양은 있으나 이력서의 능력은 상실한 채로,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목회를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착각하며 지냈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제가 이런 착각에서 벗어난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제 삶의 자리에, 제 사역의 자리에 태산 같은 문제가 가로막아 그 태산에 짓눌려 고통당했을 바로 그때에, 그때에 내가 하나님 모시기에 헛발질하는 헛발질 목회를 하고 있고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어리석은 목회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가라시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역주행하고 있는 목회를 하고 있구나, 그런 사실을 깨달으며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는 시간을 갖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언자인 선지자 이사야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까? 이사야 6장 5절 상반절 말씀해 보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왕실 선지자로 잘 나간 줄 알았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참담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고백하게 만든 그 방아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고백에 앞선 이사야 6장 1절 서두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가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인 후원자였던 이사야가 이제 우시아와 결별하게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이사야는 엄청난 태산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그 태산에 짓눌렸다는 바로 신호였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본 14절 상반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충격적인 선언을 들려주고 계세요. 뭐라 그러셨습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러셨어요. 우리는 선민인데,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에게 붙여준 이름 정체성이 버러지예요. 여러분, 버러지. 공부벌레 말고 벌레의 이름들을 쭉 나열하면서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때 그 마음의 참담한 아픔과 고통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영어 성경에 보니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 외소하고 작습니까? 우리는 세상이라는 거인 앞에 왜 이렇게 메뚜기처럼 작고 보잘것 없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무기력과 무능 속에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깜짝 놀라고 두려워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의 모습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갑자기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불을 딱 켰는데 어둠 속에 숨어있던 벌레가 말입니다. 불을 켜고 그 벌레를 보고 놀라서 소리 지르는 인간의 소리에 화들짝 놀란 이 벌레가 말입니다. 어디로 갈 줄 몰라서 막 허둥지둥 갈팡질팡하는 이 모습이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벌레 같은 짓밟히고 무기력과 무능과 참담함에 쩔어 살았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그 첫 번째 약속이 오늘 본문 15절 중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어 주므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 주겠다고 말입니다. 이사야서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돌아봤는데요, 이사야서의 핵심적인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이 41장 바로 앞에 나오는 이사야서의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키는 그 내용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로막고 있는 산들을 부서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산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어 그 가운데 길을 내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누르고 고통스럽게 가로막고 있는 이 태산을 치워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저는 뉴질랜드에 산 5년간 이미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갑자기 문제들이, 항상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는 갑자기 몰아서 문제가 생겨요. 이미 목회 가장 어려운 것은 이 섭섭이와 삐짐이에요. 성도들이 섭섭해하기를 시작하고 삐지기를 시작하면 그리고 그들 안에 이것이 얽히고 설킨 꽈배기처럼 공동전선을 구축하게 되면 갑자기 교회가 냉전체제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그거 수습하기도 너무 힘든데 미국에서 오신 선교팀들 무거운 짐 날라들어가 허리가 삐끗했어요. 치료를 받는데 낫지를 않습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고국에 계신 아버님이 병이 다시 재발됐다는 소식까지 가중해서 제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섬기는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도 아니고 수많은 문제가 나를 가로막고 나를 짓눌러 숨조차 쉴 수가 없습니다. 주기철 순교 기념비 기도탑에서 기도했던 그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셨던 그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머러스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가 아세요? 저는 너무 힘들어 어려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유머를 깨닫게 하셨어요. 종아, 네 눈에 보기에는 태산이냐? 내 앞에는 꽃갈곤이다.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의 깨달음의 음성을 듣는 순간 말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나를 짓누르고 내 앞길을 가로막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태산들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졌어. 그렇게 대단했던 것들이 허산, 헛개비. 헛개비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아주 무거운 줄 알았더니 실제는 무게감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더라고. 허산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어. 그래서 실제로 그 순간은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었지만 제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힘이 솟았어. 그 이후로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케 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태산을
아무것도 아닌 부스러기로 만들어주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짓눌리고 가로막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숨조차 쉴 수 없는 그 태산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 아니 여러분의 마음 중심 속에 오랫동안 여러분을 괴롭혔던 어떤 태산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태산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헛개비 화산처럼 다 부스러기로 날려서 내 인생 가운데 사라지게 하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나이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추수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버러지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하나님 백성들에게 새로운 정체성 아이디를 부여하셨다. 이것이 15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라는 말씀.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는 말은 완전히 새롭다는 겁니다. 날개가 없는 선풍이 나왔을 때에 우리들은 야, 참 참신하다 그렇게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의미 속에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이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뛰어난 새로움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내가 버러지 같은 존재로 나를 인식하고 살았더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이디를 부여하시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존재의 상징적인 의미를 오늘 말씀 서두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그것은 뭡니까? 나의 벗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친구시다. 만일에 여러분이 이 확신 하나만 가지고 사역한다면 무엇이 두려우시겠습니까? 무슨 염려가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절친 베푸이신데 무슨 걱정이 있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사실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아니, 성부 하나님이 나를 친구라고 하시는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친구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왜 이 사실을 수용하지 못하십니까? 아니, 지식으로는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실제 왜 삶 속에서 태산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태산이 여러분을 짓누르는 그때에는 이 소중한 사실을 잊은 채로 살아가시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새 타작기로 만드시는 이 과정 속에 이가 날카로운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가 빠진 칼로 음식물 썰어 보셨어요? 무도 안 썰어지고 생선도 안 썰어집니다. 무딘 칼로는요 그렇게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을 쓰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의 이가 날카롭도록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치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천국의 사포라고 정의하며 이러한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그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여러분이 강대상의 나무가 이 돌이 이렇게 쓰임받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거칠거칠하고 모난 부분을 잘 사포로 갈고 정으로 쪼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사역의 현장에서 저 부장님만 없으면 내가 좀 사역할 만한데, 저 선생님 때문에 내가 사역하는데 너무 어려워, 집안에서 저분만 우리 집안에서 사라져버린다면 정말 우리 집안 편안할 텐데,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을 이제 바꾸십시오.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천국의 사포로다.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나를 갈아주시고 그래서 좌우의 날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새로운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가 그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태산은 우리를 예리한 하나님의 새로운 타작기로 만드사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산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통로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만 내 인생 가운데 태산이 다가올 때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 이제까지 사시면서 여러분 인생의 태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오른손을 여러분 가슴에 대고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감사가 없으면 태산에 짓눌리고 살아가지만 감사가 넘치면 태산도 부스러기로 만든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로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올해 내게 무슨 물질을 주셨나, 내게 무슨 고귀한 선물을 주셨나, 무슨 특권을 주셨나 이런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내가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그 자체로 내가 자랑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감사의 주인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뻐한다와 자랑한다의 첫자를 땄더니 기자가 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목회자인 후보생인 여러분 신학도를 하나님 나라의 기자라고 하는 특권을 부여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태산을 만나면 이제 나는 다 틀렸다고, 이제 나는 여기에 짓눌려 신음한 채로 고통당하며 살다가 인생 끝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가로막고 짓누르고 있는 그 태산이야말로 여러분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이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그 씨앗의 재료가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새롭게 해석해주고 그들 가운데 이 거룩한 기대감을 불어넣어주는 하나님 나라의 기자, 그들이 바로 태산 앞에서도 감사함을 배웠던 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사역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광사님의 몰래서 221시간 12일 만에 구출된 광부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니 그들이 들고 있었던 플래시의 그 배터리가 이제 방전되어 마지막 등불이 꺼져가자 살 수 있다고 살자고 말했던 그 주도적인 한 분이 이제는 틀렸나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갈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희망의 불꽃이 점점점 잦아드는 그 순간 구주의 불빛을 보고 살았다. 그리하여 나와 감격적인 허그의 장면을 보는데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이 위대한 사역을 이루었던 분들은 육군의 시추대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신학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서 구원의 빛을 보고 그곳을 향해 나오고 있습니까? 이 선지 동산에서 경건과 학문을 연마하는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와 비느하스처럼 종교적인 유희에 젖어서 산다, 사사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사사로운 탐욕에 젖어서 산다면 이 세상은 어디에서 구원의 빛을 보고 어디에서 새로운 소망의 탈출구를 얻겠습니까? 저는 신학교에 입학할 때나 지금이나 제가 이 투명 비닐 장갑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벌레는 보이는 즉시 짓밟고 치워버리는 게 벌레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벌레 같은 나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제가 36년간 수많은 태산 같은 위기와 문제가 와도 지금까지 생존하여 버티며 사역할 수 있던 힘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손이 들어가는 흐물흐물한 비닐장갑으로 내 자신을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사역하는 한 우리를 통해서는 아무 일도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처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나를 택하여 성지동산에 불러주셨고 이곳에서 경건과 한문을 통하여 그 어떤 태산이 나를 가로막아도 부스러기로 날려버리시고 그것을 통해 나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산으로 변화시키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한, 내가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는 오늘 우리 주기도문 찬양할 때 눈시울이 뜨거웠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에 짓눌려 있는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이 나라의 민족의 새로운 소망의 탈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일에는 어떤 목사님도 춤도 추고 특별한 행사를 한다는데 저는 노래 한 곡을 여러분에게 불러드리려고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제가 태산에 짓눌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적인 찬양, 손잡고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시간 관계상 하이라이트만 불러드리겠습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우리 다 함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어떤 태산도 부스러기로 만드는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있는 이 주님의 손의 능력을 통해 나타납니다. 태산아, 너는 우리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태산을 우리들의 자산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태산 감사의 거룩한 진동이 이제 선지 동산에서 여러분의 사역과 가정에서 진동을 시작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대하 드라마 태산 감사,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태산을 만나 짓눌린 채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자책과 자포자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레 같은 정체성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태산을 부스러기로 만들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걸 통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변화시킬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지금 이 순간 나를 가로막고 누르는 모든 태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귀한 선지동산의 학생들, 또 우리 교수님들, 한국교회 모든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